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갤럭시 S24 요 시리즈를 출시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정말 많이 인상 깊었긴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요 엑시노스랑 스냅드래곤 차이 요거일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대여받은 기기라서 완전 출시 제품이랑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요 점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특히나 24 플러스의 경우에는 진짜 잠깐 몇 시간 정도 돌리기만 해본 거라서 역시나 수치는 좀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비교할 것들은 무엇이냐, 지금은 반납해가지고 없는 24 플러스, 그리고 23 울트라, 아이폰 15 프로까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요 S23 울트라의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한 9개월, 8개월 이상 한 제품이에요. 중간에 플립으로 갈아탔을 때 잠깐 빼고는 계속해서 실사용했던 폰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서브폰인 요 아이폰 15 프로 3달? 4달? 뭐 그 정도 됐나요, 출시한 지? 그동안 사용을 했다, 완벽하게 다 밀고 나서 테스트한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 채널에서 갤럭시 S24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고정 댓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값들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긱벤치부터 살펴봤는데요,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간 24의 경우에는 2185점, 그리고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24 울트라의 경우에는 2329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엑시노스 점수의 경우에는 이전작 울트라인 23 울트라보다 더 높은 수치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아이폰 15 프로가 싱글코어는 가장 높습니다. 좀 의외였던 거는 역시나 멀티코어 성능이었는데요, 엑시노스가 들어간 24 플러스에서 거의 7점 정도 가까이 보여주면서 스냅드래곤이랑 엄청난 차이가 보이진 않는데? 요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번 플러스의 경우에는 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멀티코어 성능이 조금 더 유리해졌을 거예요. 제가 다른 자료들 찾아보니까 기본 모델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한 100점에서 200점 정도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엄청난 발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의 경우에는 7125점, S23 울트라의 경우에는 5000점대 초반이었죠. 15프로의 경우에는 7300점, 그리고 두 번째 돌렸을 때에도 거의 비슷한 점수대를 보여주면서 와, 이 정도면은 엑시노스를 무작정 깔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2년 만에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스냅드래곤의 경우에도 아이폰이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죠. 싱글코어 성능 자체는 점수상으로 밀리긴 하지만 멀티코어 점수는 거의 유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긱벤치 두 번씩 돌렸을 때 배터리의 경우에는 갤럭시들은 전부 다 98%,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만 100%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아이폰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100%를 꽤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파바박 꺾이게 되죠. 조금 이따가도 이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깃벤치를 하면서 온도까지도 한번 재봤는데요, 먼저 전면의 온도의 경우에는 24 플러스는 36도대, 24 울트라의 경우에는 34도대로 가장 낮았고, 23 울트라가 35도대, 15 프로는 36도대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재봤는데 이때는 36, 36, 35, 37도대 요 정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게 S23 울트라가 전면에서 온도가 많이 낮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3D 마켓까지 전부 다 돌리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CPU 성능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래픽 테스트를 하면서 완전히 하드코어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일드라이프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일단 책상에다가 두고서 돌려봤어요. 와, 그래픽 점수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기존의 23 울트라의 경우에는 15 프로랑 거의 비슷한 수준 이 정도를 보여주는데, 24 플러스는 4210점, 24 울트라의 경우에는 무려 4700점대를 보여줍니다. 일단 점수상의 성능으로는 아이폰을 훨씬 더 웃도는 그래픽 점수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의 잔량의 경우에는 각각 갤럭시는 96%대, 그리고 아이폰은 역시나 100%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마크를 좀 하드코어하게 다루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책상에 눕혀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역시나 최고점대는 S24 울트라가 가장 높다는 거, 하지만 로우 값을 살펴봤을 때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15%가 가장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는 오차범위 이내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또 안정성이 24 울트라가 가장 낮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24 울트라의 경우에 요번에 베이퍼 참고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발열에서도 많이 해결했을 거고, 성능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마도 요거는 제가 대여받은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산품 이전에 좀 대여받은 제품이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 제품이 도착을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다른 분들 점수를 살펴보니까 그래도 뭐 60%까지 유지하는 그 정도대를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배터리 잔량을 봤을 때에는 각각 87, 88, 87, 89%를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아이폰은 100%를 처음에 유지하다가 요게 한번 꺾이는 순간 갑자기 파바박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최대 성능을 뽑아보기 위해서 벽에다가 각각 스마트폰을 기대서 약간의 쿨링 효과가 있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값들이 전부 다 상향이 되었죠. S24 울트라의 경우에는 무려 5,000점대를 베스트를 찍더라고요. 이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엑시노스가 들어간 24 플러스의 경우에도 베스트 루프는 4,400점대, 아이폰이랑 거의 비슷하죠. 요거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로우 점수는 조금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점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엑시노스의 점수의 경우에도 기준작 S23 울트라보다는 전부 다 높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이렇게 벽에다 기대서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총 3번을 진행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베스트 값이나 로우 값, 그리고 안정성, 요것들이 비슷한 수치가 나오면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테스트를 마쳤을 때 배터리의 경우에는 24 플러스의 경우에는 49%, 24 울트라의 경우는 54%, 23 울트라의 경우는 50%,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는 48%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였으면 조금 더 값이 높고 배터리도 더 높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이폰 15 프로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랑 비교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도도 한번 재봤는데요, 요것도 상당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먼저 전면 온도를 쟀을 때에는 각각 45도대, 33도대, 44도대, 45도대, 사실 1도 내외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죠. S24 울트라가 43도대로 가장 낮다는 점, 요게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후면의 경우에는 거의 다 비슷해요. 아이폰 15 프로만 빼고요. 45도대를 보여주고 아이폰 15 프로만 47도대를 보여주는데, 정확히 이 수치를 믿는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값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전면에서 24 울트라가 다른 것들보다 1, 2도 정도가 다 낮게 나온다, 요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재는 게 빛에 반사되는 거를 측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직접 촬영하는 거랑 거울로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울이 아니라 완전히 빛 반사를 하지 않는 막혀있는 거, 요런 거를 하게 되면은 상대의 물체를 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S24의 울트라가 반사율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더 낮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만졌을 때에는 사실 거의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손으로 직접 만지는 거라서 당연히 정확하진 않겠지만, 후면의 온도가 비슷한 것처럼 전면의 온도도 그냥 상대적으로 비슷해 보인다,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장비로 측정했다고 해서 값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점, 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가장 흥미로워하는 주제, 성능과 발열, 그리고 전성비까지 살펴봤는데요. 기존에 유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S24 울트라를 사야 된다. 왜냐하면 스냅드래곤이 들어갔기 때문에, 엑시노스가 들어가는 거는 똥시노스다, 이 갤럭시 삼성 왜 이러냐, 진짜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런데 막상 이 결과를 까보니까 이번에 어쩌면 S24 플러스가 가장 메인 업그레이드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전체적인 하드웨어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성능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발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무조건 성능 하면은 울트라 이렇게만 정했다면, 이제는 진짜 그냥 크기에 따라서, 좀 카메라의 여부에 따라서 그 정도로 움직여도 꽤나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또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이벤트, 이거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